우리는 The Lanch Brewing입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맥주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는 대전도 연구하고 가게도 대전 하나 있고 서울도 가게, 열시로 상가에 가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코스트 IPA, 웨스트코스트 맥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가게는 250개 정도 있고 보통은 생활 맥주를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추천하시는 맥주가 있으시다면? 입지로 IPA, 우리 입지로 가게 하나 있으니까 입지로 맥주 있고, 두 번째는 그 휴자 레몬 하드 센서 있어요. 이 맥주는 투명한 맥주예요. 여기 뭐 보여드릴까요? 투명 맥주예요. 유자 맛. 유자를 맥주에 어떻게 넣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하드센서 요즘 유구에서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한국 과일 생각하면 유자 거의 1등이죠. 한국에서 맥주를 파실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지? 한국에서 뭐 버블이죠. 네, 버블 힘들죠. 그거 빼고는 기술자 많고 맛있는 맥주 많이 나와요. 하드센서 유자 퓨엘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라인도이치 대표 손무성입니다. 저희 라인도이치는 통영에 있는 브루어리인데요. 저희 브루어리에서는 독일 정통 맥주를 주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두 가지 추가적으로 팝업 라인으로 맥주를 주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그 저희 맥주와 콜라보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실 수 있고, 저희 매장에서 보이시는 그 바다 전경과 낙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도이치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주세요. 라인이라는 뜻은 순수한이라는 말이고요. 도이치는 독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수한 독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게 바이젠, 헬레스, 필스너와 같은 독일 정통 맥주를 주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IPA와 레드비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제 좀 특별한 맥주를 저희가 계속 시즌얼로 변경해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추천하시는 맥주가요? 저희가 지금 가장 추천하는 맥주는 바이젠인데요. 굉장히 좀 소프트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다른 브루어리와의 차별점이나 장점이 있으신지? 차별점이라고 하면 저희 그 매장이, 공장이 통영 바닷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그 바다 전경과 그리고 저희 맥주를 함께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스피 맥주입니다. 저희 제스피 맥주는 국산 보리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재맥을 해서 메가를 만들어내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메가들은 다 국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스피가 네. 어떤 뜻인지 알려주실까요? 먼저 제스피는 제스피의 제자가 이제 제주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스피는 스피릿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뭐 영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해서 국산 수제 맥주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시는 메뉴가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맥주는 총 7가지 종류인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당연히 라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 저희 귤이든 에일이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귤이든 에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귤 건조 진피와 감귤 농축액을 부재료로 사용을 해서 좀 시트러스한 풍미를 강조해낸 골든 에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맥주입니다. 다른 맥주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수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는 스타일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데요. 라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찾으시는 청량감이 강조된 스타일이고요. 그다음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식 밀맥주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페일에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IPA로 변경을 하면서 아마릴로 홉이나 그 모자이크 홉과 같이 좀 열대 과일의 풍미를 내는 홉들을 다량으로 집어넣어서 최근에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IPA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고요. 다른 양조장과의 차이, 강점이라고 하실 국산 맥주로서의 특징과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특징 외에도 저희가 조금
맥주를 만들어내는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스티는 공기업이 먼저 시작한 맥주 사업이고요. 그거를 저희 협동조합에서 민간 이양을 받아서 민간에서 현재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한 번에 맥주를 만들어낼 때 거의 0.5톤 정도밖에는 생산을 못하는 굉장히 작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물론 많은 양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없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한 번 만들 때마다 그 드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스타일로서 좀 다양성을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만들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